KBS 출신 UMBA 센터 준씨입니다. 맞네. 야, 정확했어. 야, 진짜 신기하다. 야. 시청자분들께 인사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유키스 준이라고 합니다. 자, 이름은 준. 감사합니다. 아, 갑자기 이름 없잖아. 사모님과 거래하고 싶습니다. 거래? 저는 수겸 학생을 알거든요. 근데 저는 그 학생이 아이돌인지 몰랐어.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네. 어머 나 깜짝 놀랐네. 아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수겸 학생 친구 엄마같이 나 저런 아들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에 저 알아봐주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많은데 이제 유키스 준이 아니고 수겸 학생으로, 수겸 학생으로. 좀 많이 알아보셔가지고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유키스라는 그룹을 좀 더 알게 되고 또 유키스 준이라는 멤버가 있구나라는 걸 좀 네. 각인시켜드리기 위해서 네.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예. 예. 앞으로의 본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기로서는요, 제가 5월 26일에 MBC 주말 드라마 이별이 떠났다라는 작품을 네네. 하게 돼가지고 열심히 또 연기에 임할 생각이고요. 예. 지금 현재 또 UMB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팬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신 만큼 그 사랑을 돌려드리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바쁘겠습니다. 두 가지 모두 잘 해내시길 바라겠고요.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심성이 고운 가수, 그게 바로 준 씨의 뭐 외모보다도 더욱더 빛나는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연기도 또 노래도 춤도 랩도 다 보여주신다면 아마 더욱더 크고 또 멋진 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매력적인 목소리로 가수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는 준 씨에게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